유튜브 친구부터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떵게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먹방은, 인절미 세 가지 맛인데,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먹어보지 않는 맛인가? 다 인절미예요. 네. 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흰색부터. 맛있어요. 와. 쫄깃쫄깃해서.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, 나는. 한토색. 한토색이 제일 맛있지 않아요? 이게 진짜 인절미 맛이 나요. 이거 가운데 거 맛은 좀 콩가루 그런 맛? 콩가루? 좀 더 달고요, 진짜 이거. 이건 초록색. 초록색은 딱 봤을 때 초록색이잖아요. 그 숯이라 해야 되나? 그 일단 향이 엄청 좋아요. 네. 아, 물 먹어야죠.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겨드랑이 한번 보여달라고. 아, 무슨 방송 중이야, 무슨. 떡을 제 좋아하는 시루떡이랑 그거. 시루도 진짜 좋아해요. 제가 인터넷상에서는 안티를 봤는데 실제로 안티를 봤던 적이 있었어요. 정말 친구랑 술을 먹고 있는데 뒤에 여자분이 있었어요. 근데 떤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다 들리게 목소리. 그때 좀 그 여자가 좀 컸어요. 그래가지고 한 분이 떤기를 완전 안티팬이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떤기 너무 추잡스럽게 먹는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. 막 드럽게 먹는다. 와, 그래가지고 듣고 있을 때, 사람 먹는 거는 스타일이 다 있기 때문에, 먹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, 뭐든지. 그 사람 봤을 때 더럽게 먹을 수가 있고, 아니면 그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, 다른 먹방을 더 좋아하시고, 다 다른 모습이라서,
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. 가끔 밖에서 팬들이 알아보면 항상 좀 그런 거 피의식이라 해야 돼.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진짜 내 팬인가 아니면 안티 팬인가 이건 모르니까 무섭더라고요. 막 이 사람 나를 정말 좋아하는 팬인지 정말 안 좋아했던 팬인지 모르니까 이게 사람이 막 믿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. 인기가 많아질수록 지금 저는 혼자잖아요. 그래가지고 가끔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. 그냥 잠깐만요. 조용히 됐어 우리 별이. 응? 이게 귀여워? 응? 귀엽죠 여러분들. 이제 한 2살 정도 됐어요. 2살 2살 돼가지고 개팔. 오, 개팔자야, 그냥. 어? 저 아이돌이라고요? 아니 유튜브 올리자. 키울 때 어려운 점 없었나요? 잠잘 때마다 제 다리로 막 진짜 아직 강아지가 좀 다리 막 오줌덩 싸고 그래가지고
조금만 먹다가 그만 먹을 것 같아요. 네. 저기 양이 많아요. 그래서 좀 먹다. 에메랄드 2만 고맙습니다. 분리요? 좀 더 분리 보여드릴게요. 네. 고맙습니다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녹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. 녹화 끝.